아이고 덥네. 좀 타야겠다. 오늘 무슨 요일이지? 월요일. 오늘 파는 날이야. 땀 좀 봐. 남편이 흘리는 땀은 성민 씨에게 늘 눈에 밟히는 안쓰러움입니다. 됐어. 일단 갔다 와서 쉴게. 금방 갔다 올게. 예. 퇴근하고 잠깐이라도 쉬었음 하지만 씻지도 못한 채 공병은 왜 치우려는 걸까요? 또 혹시 깨져갖고 애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해 보여서요. 그리고 또 오늘 마침 또 공병 파는 날이 있고 하니까 공병은 매일 파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파는 날이 없거든요. 네, 시간이 거의 안 맞아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나서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오늘 팔라고요. 네. 일주일에 딱 하루 공병을 받아주는 날에 맞춰 부지런히 치우는 것도 모두 수정이를 위한 아빠의 마음입니다. 공병 팔러 왔는데요. 네. 힘들어 가주세요. 네. 동네를 오갈 때 눈에 띄는 공병이 있으면 틈틈이 모아둔다는 선관 씨. 어찌 보면 크지 않은 푼돈이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요. 애기가 앞으로 거의 뭐야 인공호흡 기계 같은 거 갈 때는 푼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작은 돈이라도 좀 모아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모으고 있어요. 얼마 터져주면 되지요? 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